함수 y는 절대값이 분모 분자 다 있네.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팽이동한 함수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원래 함수 요거를 좀 봅시다. 이거를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냥 0 이상 x가 4분의 1 미만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위에 4x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거나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이 자체는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네. 조심해야 되는 x가 4분의 1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4분의 1이 되면 안 되죠. 그러므로 x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크게 되면 4x-1, 4x-1은 1이 됩니다. 자, 그리 봅시다. y, 자, x가 되어 있으면은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게 x는 4분의 1이죠. 정근선이 4분의 1, y는 1 되고, 그러므로 4분의 1 y 1 되고,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일단은 0보다 작다 이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 x절편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1 되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0 되면 되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 분자가 0이 되면 되잖아. 그 분자가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이렇게 되고, 그럼 0 이상 4분의 1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1. 0 이상이니까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x 4분의 1보다 크면 1이 될 때, 자, 요렇게 구멍 뚫리고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팽이동하죠. 팽이동하면은,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 이렇게 위치되고 요런 식으로 되어있네. 정근선은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1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옮기지겠지. 이렇게 옮기시고, 그 다음 여기가 0이, 여기 0, 이 부분은 범위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가겠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가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다음 여기 x절편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파란 거. 자, 그럼 뭐,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지워볼까, 이거?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이룰 수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nx가 만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만나지 않죠. 여기가 아까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잖아. 이 점은 마이너스 4분의 1,1이죠. 여기를 지날 때 이러면 되죠. 그러면 이 1은 마이너스 4분의 1n이 되고 n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가 n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나면서 이것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같아도 되고 n 이렇게 커집니다. 숫자로 완만하다는 것은 음수니까 숫자로는 커지잖아요. 언제까지? 자, 이렇게 접할 때까지. 접하는 순간. 자, 접하는 순간을 알려고 하니까, 이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하던 거, 요거.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되죠. 1이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nx가 접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nx 제곱 마이너스 nx가 됩니다. 자, 좌변을 이항하면은 4nx 제곱 되고 플러스 n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d를 쓰면 되겠죠. d는 n 마이너스 4 제곱 플러스 되겠죠. 4를 곱하면 16, 48 n은 0이 되면 되고 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n 그럼 40n 플러스 16은 제로가 되죠. 그럼 n은 자, 근공식 써야 되겠죠. n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0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그러면은 384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n 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보다 그죠?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이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n이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루트 384가 되죠. 왜냐하면 n이 마이너스 4 이상이 돼야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20 플러스 384로 했는데 이제 루트 384인데 루트 384 같은 경우에는 19보다 크죠? 19의 제곱은 361이잖아. 그리고 20보다 작겠죠? 400이니까. 그래서 루트 384, 이거는 19. 얼마, 얼마입니다. 19. 얼마, 얼마고, 여간 일단 여기를, 마이너스, 이거, 이쪽에 접할 때가 지금 이건데,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 20, 플러스 루트 384가 되고, 어차피 지금 이게 19. 얼마 얼마 얼마니까 이 값은 19. 얼마 얼마 하면은 마이너스 0. 뭐 얼마 얼마 이럴 수 되겠네. 이럴 수 되죠. 그러므로 만나지 않도록 할때 정수 n의 값들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4 n은 일단 되는 건 n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